안녕하세요. 메이코션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로디아의 정수 시스템에서 바이패스 오류 수정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시뮬레이션 영상을 보시면 국내의 모든 정수기는 물이 들어와 내부 필터를 거쳐 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필터를 거치지 않고 나가는 증상을 바이패스 증상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바이패스 증상이 있게 됩니다. 실제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제일 오른쪽 첫 번째 케이스는 바이패스 증상이 있는 케이스이며 가운데와 오른쪽 케이스는 바이패스가 전혀 없는 정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하우징 내부에 공기층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여부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대부분 초기 필터를 새로 리필하고 다시 채우면 바이패스 증상이 없는 것 같지만 정수기를 잠궈두고 시간이 지난 뒤 물 공급을 차단해 영상처럼 기다리면서 공기층이 다시 생기면 정상이지만 공기층이 생기지 않고 이제 물로 꽉 차 있게 되면은 바이패스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기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없어져야 하는데 한 번에 없어진다 100% 바이패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경우의 해결 방법은 단순합니다. 전용 고무링을 끼워주는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며 지금 영상처럼 기존의 흰색 링을 빼시고 전용 고무 실링을 끼워주시고 하우징 쪽에도 장착해주시면 해당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해당 고무링은 현재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 중이니 구매해서 교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